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 허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나섰습니다. 계속된 공세에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코너로 몰리자 중국이 보유한 다량의 미국 국채가 중국의 핵옵션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 처분 가능성과 이를 실행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액수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조 1,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외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17.7% 수준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모두 팔아치울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유발하고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중국은 지난 3월 미국 국채를 보유량의 2% 채 안 되는 200억 달러가량을 매도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최근 줄어든 미국 국채 매수 수요도 중국과 연관이 있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이를 대체할 투자처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국채를 매도할 경우 당장 미국 국채 최다 보유국으로서 급락한 채권 가격으로 인한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달러화 약세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와 관세 충격이란 이중고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액수가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결국 협상카드 외에는 국채도 중국에게 큰 수단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GIM 픽스드인컴의 로버트 팁 수석 투자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멸적인 옵션이라며 협상카드로서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그들에게 연관돼 있는 무언가의 가치를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너 죽고 나 죽자인 셈입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